네, 금강경 영강이 13강이 되겠습니다. 여법 수지분이라 법답게 받아지니리 지니라. 챕터 13 Take it as like Dharma. 이 시에 수보리가 백불원 하사대 세조나 당 하명 차경이며 아등이 우나 봉지 하리 있고 부리고 수보리 하사대 시경은 명이 금강바냐바라메리니 이시명자로 여당 봉지하라.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이제 사례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마땅히 이 경을 무어라 이름하오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내야 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죠. 이 경 이름이 금강바냐바라밀이니 이렇게 너희들이 마땅히 받들어 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이것을 이제 영어로 얘기한다면 수부띠 ask the Buddha. 아, 바가와 by what name should we live and maintain this sutra? 하고 이제 물어봤죠. The Buddha told Subhuti, this sutra is called Vajracchedika Prajnaparamita, and by this name, you should live and maintain it. 이렇게 이제 영어로 이제 표현을 하고, 되게 지금 요즘은요, 이제 그 범에는 서양에 가보면은 이 금강지를 이제 공부하는 그 팀이 또 있어요. 대개 서양 불자들은 뭐 메디테이션 같은 걸 좋아하죠. 물론 명상 같은 것을 좋아하지만 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불교 그 경전을 뭐 체계적으로 이제 배우지요. 보면은. 그래서 뭐 금강경이랄지 또 반야신경이 이제 가장 뭐 기초적인 거니까 반야신경, 금강경. 그 다음에 이제 뭐 화엄경. 그 다음에 이제 선어록 같은 거는 보면 이제 육조단경이랄지, 뭐 벽암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뭐 그렇게 그런 것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지만, 이 서양 불자들에게는 아주 익숙합니다. 그리고 뭐 수십 년 전에 다 이런 경들이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외국서 서양에서 영어권 사람들에게 금강경을 강의할 때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서양 사람이라고 해서 뭐 한문을 모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전문가들은 아주 깊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문도 얘기하고, 또 우리 요즘은 또 한글을 배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글로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영어로 설명을 해준다면은 그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겠죠. 소이자가 하오 수보리야 불설 바냐 바라밀이 즉비 바냐 바라밀세 시명 바라 바라미 바 시명 바냐 바라밀이니라. 왜냐하면 여래가 말한 바냐 바라밀이란 곧 바냐 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바냐 바라밀 뿐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Why is it called this, Subhuti? This Prajna Paramita spoken by the Buddha is not a perfection of Prajna. 바냐 바라밀이라고 해서 그 Prajna, Prajna의 지혜죠? 지혜. 지혜의 그 완성은 아니다, 이거지. 이건 이름일 뿐이지. 그런 이제 말씀이고. 수보리아원이 어이 운하호 열애유 소설법부와 수보리가 백불원 하사대 세조나 여래가 무소설입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어떤 진리를 말한 바가 있는 것이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는 말씀하신 바가 없사옵니다. 수부띠 부처님께서 그랬죠. 수부띠 What do you think? Has the Tathagata actually spoken any dharma? 여기서 이제 타타가타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타가타 열애. Subhuti replied, Bhagavan, the Tathagata has not spoken. 수보리야의 운하오 삼천대천 세계 소유 미진이 시위다보아 수보리가 은하사대 심단이다. 세존아, 수보리야
제미진을 여래가 설비미진일세 시명미진이며 여래가 설세계 비세계일세 시명세계니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먼지의 수를 많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이제 잘해왔습니다. 아주 많사옵니다. 세존 씨. 수보리야 이 모든 먼지를 여래는 먼지가 아니라고 말하나니 이것은 이름이 먼지일 뿐이며 여래가 말한 세계 또한 그것이 세계가 아니고 그 이름이 세계일 따름이니라. 이제 이거 이 금강경은 자꾸 읽어야 돼요. 자꾸 읽으면서 명상도 하면서 그래야 이 뜻이 이제 와 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 이름 그 말하는 거 하고 또 실제 그 진리 세계는 이제 다른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경안이 이제 열려야 되겠죠. 수부띠, what do you think? There are very many atoms contained in 3,000 great 1,000 worlds. 수부띠 reply, there are extremely many Bhagavan. 수부띠, the atoms spoke of by the Tathagata are not atoms, and others called atoms. The world spoken of by the Tathagata are not worlds, and others called worlds. 그러니까 벌써 2,600년 전에 삼천대천 세계를 얘기하고 지금 저 이제 뭐 여기서 뭐 먼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요즘 그 천문화 또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그런 것이 다 지금 우주가 이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또 태양계가 있고 또 태양이 속해 있는 은하계란 게 있고 은하계 우리 은하 거기도 뭐 태양이 수천억 개고 또 그 은하 자체도 또 수천억 개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마음 그 심적으로 도를 통했을 뿐만 아니라 이 우주에 대해서도 그냥 훤히 이제 깨뜨려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참 그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합니다. 무상정등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는 그런 경지에 이제 가신 거죠. 그 경지에서 이 금강경을 지금 이제 설하신 겁니다. 수보리아의 운하오 가이 32 이상으로 견열해보아 불야니이다. 세존아 불과의 32 이상으로 듣견 여래니 아이고 여래가 설 32 이상이 즉시비 이상일세 시명 32 이상이니이다. 여기 이제 32 이상 80종원데 32 이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수보리야 내 생각에 어떠하냐 가히 32가지 거룩한 몸매로서 여래를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제 그 상호가 원만하다고 그러잖아요. 32 이상을 이제 부족하시다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그 상을 가지고 그 여래의 본모습을 볼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거룩한 몸매로서는 여래를 배울 수 없사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래께서 말씀하신 32가지 거룩한 몸매는 곧 몸매가 아니었고 그 이름이 몸매이기 때문이옵니다. 이름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어떤 이름과 어떤 상을 보고서 여래의 이제 그 본분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건 이제 하나의 말일 뿐이지. 수부띠, what do you think? Can the Tathagata be seen by means of the 32 marks? 32 이상을 이렇게 영어로는 얘기해요. The 32 marks. 32 마크스가 이제 32 이상. 32 이상은 32가지 이제 구체적인 그게 있죠. 이것만 가지고도 또 이제 뭐 한두 시간 또 시간이 되죠. 이제 그 서양 사람들에게 32 이상을 쭉 이제 써놓고 이제 그 설명을 또 해주면 되겠죠. No, Bhagavan. The Tathagata cannot be seen by means of the 32 marks. Why the 32 marks that the Tathagata speaks of
9 marks and others called 32 marks. 수보리아 야규 선남자 선녀인 이 항아사 등 신명으로 보시어든, 여기 이제 보시 얘기가 나오네요. 수보리아,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목숨을 바쳐 널리 보시한 사람이 있고, 수부띠, suppose, 이제 가령, there were good men or good women. 선남자를 a good man이라고 그래요. A good man, 선남자. 그리고 선녀인은 a good woman who, in the practice of giving, gave his or her body away as many times as there are sand grain in the Ganges River. 그러니까 이 선남 선녀인이 아주 뭐 몸을, 목숨을 바쳐서 보시한 사람이 있고, 약부 유인이 어차 경중에 내지 수지 사국에 등하여 위타 인설하면 그복 심단이라.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내지 네 글귀만이라도 받아 지녀서 남을 위해 설명해 주었다면 그 복이 앞의 복보다 심히 많나니라. 그러니까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목숨을 다 바쳐서 참 겐지스의 그 모래알만큼이나 그런 많은 그런 그 보시를 했다고 할지라도 이 사구계가 사구계를 이게 받아 지녀서 남을 위해서 설명해 준 것이 더 복이 더 있다 이거야. 그만큼 이제 이 사구계를 이제 중시 여기는 거죠. 물론 뭐 선남자 선녀인의 그 보시 공덕도 지대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복이 있는 것은 뭐냐? 이 사구계를 지녀가지고 이것을 남에게 이제 얘기해 주는, 그게 더 크다. If there are people who accept and maintain even a whole line got from within this sutra, then the merits of this are far great. 훨씬 더 far great. 그러니까 이 지금 사국에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그 얘기했죠. 5장 10장 그 다음에 이제 26장 그 다음에 이제 32장인데 26장에 보면은 그 이제 법신 비상분에 보면 약이 새겨나, 약이 새겨나, 이 새끼나 이음성과 이음 소리성자의 성과 이음성과 시행사도 성과 시인 행사도 행사도 부릉견열에 그랬거든요. 부릉견열에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 말이에요. 형상으로, 형상, 색이라고 그랬죠. 색, 형상, 어떤 모양이나 그걸 형상으로 나를 보거나 약이 색, 형상으로 나를 본다, 견아. 어떤 그 모양을 가지고 나를 보거나, 이음성과 소리를 가지고 나를 구하면, 이런 사람은 사도를 행한다, 이 말이야, 사도. 그리고, 불능 견열에, 열애를 볼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형상에 이끌려서, 형상에 이끌리고 어떤 소리에 이끌리고, 거기에 의해서, 무슨 열애, 열애는 즉 진리니까 어떤 그걸 보려고 한다면은 이런 사람은 시인은 말이지 행한다. 사도를 행하는 거다. 사도를 행하는 거고 또 결코 열애를 볼 수가 없다. 열애 타다가다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비신 비상분, 법신 비상분 26장
그 다음에 이제 32장에는 보면은 이제 응화 비진 분이라고 그래요. 응화. 32장.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 배우겠습니다만은 응화. 응화. 아, 비. 비진. 응화 비진. 여기서 분이라고 이제 장이니까, 첩태니까. 어, 일체. 일체 유의법. 일체 유의법. 여몽 한포영. 여몽. 여몽 한포영. 환. 포. 물고품이라니, 물고품. 한포영. 여로 여겨전. 여로. 여로, 여로, 어, 여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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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작 여시관. 응작 여시관. 여시관.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일체 유의법. 일체 유의법이라는 것은, 일체의 그 현상계 모든 생멸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멸법. 생멸이라는 게 뭡니까? 죽었다 살았다. 구름 있죠? 하늘에 구름. 이렇게 나타나면 그것이 이제 생이 되는 거고, 없어지면 이제 멸이 되는 거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났다 죽고. 이게 다 이런 것을 유의법이라고 그래요. 생멸법이라고 그래요. 생멸법. 뭐 생겼다 없어졌다든지 모든 이 현상계에 이런 것은 이제 유의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반대가 이제 무의법인데 유의 불교는 결국 이제 무의법을 이제 알기 이하여 이제 그 도를 닦는 겁니다만 어쨌든 일체 유의법이라는 것은 현상계의 모든 그 생멸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몽 환포영이라 여몽 꿈 같고 꿈 같고 물거품 같단 말이에요. 꿈 여몽 꿈 같고 환포영, 물거품, 포, 물거품, 그 다음에 영, 그림자, 덧없는 하나의 환상, 꿈 같고 환상이고 물거품이고 그림자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모든 그 현상계에 생하고 멸하는 거에 뭐 어떤 그 진실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현상, 그것은 꿈 같고 또 하나의 환상이며 물거품이며 그림자 같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여로 여겨전이라 여로 여겨전. 여로라는 거는 이슬이죠. 이슬. 로. 그 다음에 여겨전. 번개. 여기서는 이제 번개를 전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슬 같고 번개 같다. 이슬, 초로 인생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풀 끝에 이슬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번개가 번쩍하고 이제 사실 아주 순간적, 찰나적인. 그러니까 이슬과 번개와도 같은 것이다. 이 유의법이란 거는. 응장여시관이라. 응장. 응당. 에? 응당. 마땅히 말이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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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와 같이 관할지니. 이런 것을 이제 조용히 그 명상을 하면서 이런 도리를 이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현신과 법칙은 인연으로 나고 없어짐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무슨 뭐 절대적인 누가 초월자가 뭘 만들고 이제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불교적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러니까 이 사국에 지금 아까 이제 얘기했죠. 야기 색견아 이 야기 색견아 임성구와 신 행사도면 부릉견예어레니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일체유의법 여몽 한포용 여로 여겨전 응장 여시관 이걸 자꾸 이제 그 그래서 이 사구계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의 바로 이제 핵심이다. 범소유상 계시흔왕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거의 나왔죠. 네 번 나오지 네 번. 5장, 10장, 26장, 32장.
그러니까 금강경의 이 사국에만 제대로 이해하고 자꾸 그 이제 공부하면서 또 명상을 하면서 이 도리를 이제 깨치면은 바로 이제 금강경을 이제 마스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그 인도에 가면 이제 갠지스강 있잖아요. 갠지스강이 그 모래알 뭐 헤아릴 수 없지. 인간의 어떤 두뇌로 사량할 수 없는 그런 모래알과 같이 많은 그런 참 신명을 바쳐서 보시를 하고 공덕을 쌓는다고 할지라 물론 그것도 큰 공덕이 되지만은 그보다도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사구계를 수지해서 수지 사구계 등하야 수지 사구계 하야 위타인 사람이에요. 위타인 사람. 극복 심단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사구계를 제대로 이제 알고 공부하고 이해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설명을 하라 이 말이야. 알려. 이게 바로 포교거든. 포교. 극복이 엄청 크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이런 것을 금강경을 이제 공부하고 하면은 남에게도 이제 전하고 같이 이렇게 참 해야 되는데 그 잘 안 해요. 그거 보면 이게 문제점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진리 이런 것을 그야말로 그냥 열성적으로 해야 되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구계의 중요성, 사구계를 수지해서 위타인 사람에는 극복이 신단이라. 이제 여기에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3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